고준이 스타일의 짧은 숏컷, 쉽게 자르기, 커트가 어렵다면 반응 원장 쉬운 커트. 오늘은 고준이 스타일의 짧은 숏컷 머리를 잘라볼 건데요. 먼저 비포 영상 보실게요. 기존 숏컷 상태에서 덥수룩하게 기르신 머리고요. 고준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이너마다 방법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투블럭 섹션을 이용합니다. 남자가 머리 같은 기계로 올려치는 투블럭이 아니라 정말 소프트한 투블럭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고요. 쉽게 쉽게 가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쉬운 것도 쉬운 거지만 예뻐야 되잖아요. 예쁘게 갈 수 있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좋으시면 먼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기장은 귀 위에서 그대로 싱글링으로 위로만 올려줍니다. 위로만 올려줘요. 보이시죠? 다른 테크닉 없이 그냥 귀 위에서 바로 위로만 올려줍니다. 여기 자를 때 방향은 대각선 위쪽, 그러니까 사이드가 아닌 백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대각선 위쪽으로, 오른쪽 머리 자를 때는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페이스 라인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그대로 쭉 라인, 힌라인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그냥 위로 쭉 올리고 올리고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왼쪽 대각선으로 올려줘요. 모유 방향 떨어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올려주세요. 사이드로 넘어와서는 그대로 위에 위로만 힌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위로만 올려주면 다른 테크닉 없습니다. 그냥 위로만 올려주세요. 기장은 저 정도. 네. 너무 남자 머리처럼 확 짧아지지 않는 거 같아요. 저는 딱 귀 위에 있는 머리 정도, 귀 위에서 자른다는 느낌 정도 자르거든요. 너무 귀를 다 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요. 살짝 머리를 크게 걸친다는 느낌 정도 보시면 이게 딱 다이는 정도. 그래서 이제 긴 머리 중에 이제 밑에 좀 싱글링으로 자르지 못했던 부분 라인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린 다음에 조금 길어지게 당겨서 지저분한 라인은 각도 0도로 다운시켜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지저분한 라인은 각도 0도로 그래서 또 사이드에서 내로 지저분한 라인을 정리해줘요. 사이드는 그린 나루가 너무 짧아지진 않게 약간 당겨서 정리해주면 각도 0도로 다운시켜서 지저분한 부분. 이 밑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틴닝 가위를 이용하는데요. 틴닝 가위를 잘랐을 때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라인, 무거우면서 가벼운 라인을 만들어줘서 개인적으로 틴닝 가위를 잘랐을 때 가장 빠르고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은 따로 질감 처리를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저분한 잔털 정도만 살짝 정리를 할게요. 위에부터 정리할 건데 먼저 가이드가 될 부분은 센터 가운데입니다. 위에 머리 센터 가운데 볼륨감이 어디서 생길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이드 길이를 결정을 해주는 게 투블럭 위에 라인 머리를 센터를 자를 때 기준이 되는데요. 길이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백포인트 살짝 아래로 볼륨포인트에 가까운 웨이프포인트에 가까운 정도로 좀 내려서 다뤄보겠습니다. 거의 원랭스에 가깝게 사실은 그라데이션이지만 그냥 편의상 원랭스로 그렇게 잘라줍니다. 사이드 머리 자를 때는 옆쪽이 길어지게 뒤로 당겨서 잘라주시고요. 이거는 뭐 남자 머리건 여자 머리건 동일해요. 옆에 머리 자를 때 좀 앞쪽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길게 잘라주는 거는 우리가 커트는 자르는 게 아니라 남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남길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뭐 이미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옆부분은 좀 길게 남겨주기 위해서 사이드 베이스를 항상 이용해서 좀 뒤로 당겨서 앞머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장을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항상 자르고자 하는 부분도 조금 더 길게 잘라주는 느낌으로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베이스로 옆이 길어지게 해야 스타일을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짧아지는 걸 방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만 해도 벌써 느낌이 좀 나는데 아, 덥수룩했던 머리가 굉장히 깔끔해지기 시작하네요. 백포인트에서 위가 길어지게 뒤로 당겨서 하이 그라데이션 레이어 그라데이션이 건 부르기 나름이니까 사이드 머리 자를 때는 마찬가지로 뒤로 좀 당겨서 앞에 길어지게 쪽으로 쭉 당겨서 이쪽으로 쭉 당겨서 앞에 길어지게 잘라주시고요. 동일하게 그렇게 좀 섹션을 얇게 할 때 들어가진 않아요. 좀 오히려 얇게 정확하게 자르려다가 가이드를 잃고 헤매는 초급 디자이너분들이 꽤 많습니다. 위에 코너 제거를 하는데 요 머리 같은 경우는 층이 또 너무 많이 나 있으면 너무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정말 코너는 살짝만 정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질감 위주로 가볍게 가는 걸로 할게요. 질감 처리는 튜닝 가위를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무겁게 떨어지는 라인은 충분히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얼마만큼 가벼워지는지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쇼컷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좀 너무 많은 질감 테크닉이 근데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겉머리일 경우에 너무 많은 질감 테크닉이 들어가면 오히려 고객님들이 집에서 손질할 때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을 잡는다고 위에 탑
부분에 보이는 머리까지 슬라이싱을 넣거나 했을 때는 머리가 잔머리들이 일어나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겉머리에는 너무 과한 질감을 저는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질감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속의머리 위주. 옆에 부분도 무거운 부분 눈으로 보면서 질감 정도 해주고요. 가려졌다 싶으면 다음 스티치를 올라가서 겉머리는 질감 너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앞머리 쪽에 질감만 좀 정리를 하면 대략적으로 커트가 마성될 것 같은데요. 앞머리도 아까 전에 좀 길게 잘랐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길어지지 않게 질감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느낌? 꼽아도 그래도 투블럭인 티 전혀 모를 정도로 좀 자연스러운 소프트한 느낌의 머리로 잘랐고요. 샴푸 후에 드라이 살짝 한번 해볼게요. 펌프하고 나왔고요. 밑에 부분은 철저하게 메이플 라인은 철저하게 그냥 눌러줍니다. 위에 부분은 볼륨감은 과하지 않게 좀 과해버리면 어머니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벼운 느낌 가볍게 결만 정리하는 느낌. 전체적으로 그냥 결 정리가 거의 끝나고 앞머리 부분 자연스럽게 해주고 약간 간지줄 부분에 좀 저렇게 메쉬를 떠서 그 부분만 좀 머리를 살리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위에 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완성하고 난 후에 예쁜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일 타입 에센스를 발라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커트가 완성됩니다. 오준이 스타일의 짧은 쇼컷. 어때요? 쉬우셨나요? 다시 한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상 아는 원장이었습니다.